오! 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애가 핫할 수밖에 없네. 어. 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는 호승입니다. 넷플릭스 보세요. 무조건 보세요? 네, 넷플릭스 봐요. 아, 전 이번에 키싱부스 3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키싱부스 1, 2를 되게 즐겨봤었고. 뭐야, 키싱부스는? 타이틴 영화 시리즈물이 그 브리저튼 아 드라마 그거 재밌대. 네, 그거를 봤어요. 맞아, 나한테 그거 엄청 추천하더라. 그게 약간 타이틴 좋아하면 좋아할 수 있어. 아. 영국의 귀족적인 그런 옛날 19세기 젊은 애들의 사교 모임인데 나 그거 그 드라마 본 거 같아. 어떤 미국인이 영국에 갔나? 프랑스 아니야? 프랑스 맞아. 아, 프랑스 어. 프랑스 유명하잖아요. 맞아, 프랑스 가서 일하면서 에밀리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 맞아, 그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재미도 뭔가 있었어. 왜냐면 외국 영화는 다 외국어로 통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걸 또 그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 미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만 대화하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만 대화하고 이러는데 이제 약간 거기는 언어가 좀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게 또 재미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넷플릭스의 특성이 다양성. 맞아요. 언어도 다양하고 국가도 다양하고. 맞아. 맞아. 진짜 다양하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는 좀 살짝 특이 표현을 만나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하네, 넷플릭스에서 왔다. 그러니까 또 요즘 넷플릭스에서만 나오는 영화도 되게 많아지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되게 많아져서가지고 되게 또 궁금하다. 자, 여기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더 핫하고 매력이 있는 배우들과 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대단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릴 서프샤크 VPN입니다. 그럼 호수 씨, 그럼 이 서프샤크는 뭐가 좋아요? 아, 서프샤크는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보안이라 프라이버시 완벽하게 제공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팍팍팍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악성 소프트웨어나 피싱, 광고도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역시 믿고 맡기는 서프샤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는 사이트나 콘텐츠를 서프샤크를 통해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데요. 서프샤크를 이용해서 나라 설정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안 된 콘텐츠들을 볼 수도 있고 넷플릭스에만 15개 다른 국가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원하는 국가를 설정을 해서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들을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데 그게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서프샤크는 연결 장치 개수에 상관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장치들을 한 계정만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아, 이건 진짜 편하다. 이거 근데 진짜 편한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 딱 맞는 트렌드함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막 노트북도 있고 패드도 있고. 맞아. 여러분도 이 좋은 혜택을 누리고 싶으시면 저희 링크와 코드를 통해서 무려 83% 할인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3개월 추가 무료 혜택까지 들어요. 대박이네. 대박, 해자다 해자. 진짜. 여러분 아래 첨부한 더보기 링크, 더보기에 링크 첨부했거든요. 거기서 꼭 들어오셔서 이 엄청난 혜택을 우리 어썸월드 식구들끼리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나 브리저튼 아~ 이거 다순이 남녀간의 로맨스 얘긴데 되게 타이틴 요소가 있어서 좋아.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전 옛날 영국 얘긴데 인종이 사실 다양한. 맞아요. 이게 아시아인도 있고 다 있어요. 오, 그치. 핫할 수밖에 없네. 이거 딱 희재가 좋아할 스타일이거든요. 핫할 수밖에 없네. 이거 봐야겠네. 예스, 섹시. 어, 몸도 좋으시네. 목소리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아, 발음 미치지. 내 해리포터 왜 좋아하는데. 해리포터. 와! 그 약간 여자들 좋아하는 약간 고급진 야함이나 약간 그런 여자들 느낌 있는 것 같아. 여자들 좋아할 여자가 진짜 많아. 숟가락을 어떻게 그렇게 먹어? 아무것도 없어, 오빠. 그러니까 여자분은 처음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처음 남자를 알았을 때 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그런 느낌들 야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 여자가 처음 느껴보는 흔히 여자의 심리에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보여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흥분했어? 자기 아는 드라마 나왔다고 지금. Yes, yes. Everything I told the queen was true. 아, 기억나네요. 목소리 진짜 좋다. 여자분 되게 예뻐. 아? 소리 주인공인 거야? To the evenings you quiet to the 목소리 씨 미쳤는데? 멋있지? I have always been yours. 오,
미쳤는데 목소리? Angry. I'm bothered. Look at you. 사랑 싸움이네. This is what happens. When one burns. 너였지? 너 안 했어. 이게 서로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다 둘 다 서툴러서 그래. Why do you think I followed you into that garden? Why do you think I went into that garden? 둘 마음을 확인하네. This week, for longer than 2 seconds, you would have seen. For you. I burn for you. 여기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볼드모트 같아요, 약간. I burn for you. 볼드. 알죠? I burn for you 이잖아. 나 너 때문에 미치겠어. 볼드모트 떠오른다고 하지 그냥. 어? 어? 그만 내려가. 옷 냄새 정리해 주는 거네요, 지금. 아, 네. 아, 그런 거구나. Do you want me to stop? I want to show you more. 목소리 미쳤다. 아, 다음 이제 난리 나는데 이제. 다음은 제가 집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촬영이라 떨려요? 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세요? 아, 이런, 이 쇼파가 같이 흔들려가지고. 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녀 같은 감성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몸이 엄청 좋아요. 왜냐면 복싱 하시는 분이. 아, 저분 이미 화났네, 몸이. 맞아 맞아. 오른쪽 분이 누구시게요? 어떤 역할이? 엄청 신분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약간 옛날 영국 분들 중에 동물 데리고 있으신 분들 약간 조금 더 품이 있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약간 품이 있으신 분들 약간 퀸이 퀸. 데이빗 워싱턴. 항상 여기 이렇게 아마 모아놓으신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꼭 봐야 하는 외국 드라마라고 해서 모아놓은 게 있는데 아마 그런 데 꼭 포함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런 것들 다 보면 좋죠. 맞아요. 여기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아 이거 요즘 이거 핫하니까 이걸 봐야 되는구나. 어 들어왔어 백캣도. 오 핫하신 분이네. 근데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인종적인 다양성이 있는 추세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큰 그런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난 더 좋은 것 같아. 블랙 팬서. 블랙 팬서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샹치도 나왔고 맞아. 어쨌든 그리고 마동석님도 이번에 또 나오고 이터널스도 나오고 하시니까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되게 핫한 흑인 배우분들까지 보고 그리고 서프샤크라는 또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전 세계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사실 오늘 정말 일부분만 봤어요.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매력있는 배우들도 많을 텐데요. 그 많은 배우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서프샤크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안녕!